왜 그래? 네. 나는 앞에 계신 분한테 너무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고 뜬구름 잡는 얘기에 답변을 내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막연해요. 지금 마주 앉아 있을 때 첫 번째 솔로이실 거고 결혼을 안 하셨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이 있기는 있지만 불평불만이나 내가 현실 안주감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내 있는 자리가 산란하고 마음이 산란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내가 내 나이가 얼마든 간에 내 나이의 기준에서 또는 그 이상으로 착실하게 모아놓은 금전적인 기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것은 굉장히 많고 높고 하겠지만 내가 막연히 골방의 생각이야. 행동은 옮겨지지 않으면서 바라는 이상은 되게 높고 좋고 나는 당신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그런 기운을 받아요. 그러니 앞에 계신 분은 자 결혼을 해서 가정은 잘 일굴 건지 언제쯤 일굴 건지라는 질문도 하실 거고 또 내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로 전향을 하면 나한테 이런 일이 맞겠습니까? 저런 일을 맞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답변도 원하실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돈을 금전이 어느 정도 어느 나이쯤 가면 어떤 식으로 좋게 풀리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가 있어? 학벌은 얼마나 되시고? 기본 대학교 졸업까지는 했고 뭐 기본 대학교가 어디 대학교 졸업하셨어요? 영대 졸업했고요. 영대 무슨 과? 전기공학과. 그다음에 뭐 그 제가 그 다니면서 필요한 자격증도 준비도 했었고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자격증은 이제 필요한 자격증은 이제 취득을 하셨고 네. 또 뭐 앞으로 필요할 것 같으면 또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긴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준비는 뭐 아직 필요가 없어서 준비는 안 하고 있고요. 자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88년생이시고요. 네, 2월 12일생입니다. 무진생이네요. 음력으로 2월이에요? 양력으로 2월입니다. 정묘생이 되고 토끼띠가 되는 거네요. 정묘생이 12월 25일이 되네. 여기 이름 좀 적어 주실래요? 네. 오늘은 휴무예요? 뭐예요? 연차 냈습니다. 연차 내시고 오신 네. 거예요? 네. 고맙게도. 꿈이 너무 높아요. 꿈꾸는 돼지야. 맞습니다. 되게 공상도 많고 꿈꾸는 돼지고요. 그리고 궁리도 너무 많이 해요. 나이로 볼 것 같으면 지금 38이 돼요. 올해 나이가. 만 나이가 이제 38. 본인은 그 88년생이지만 음력으로 따지게 되면 12월생이 되기 때문에 38세 정묘생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내가 꾀돌이야. 꾀는 많아. 응? 꾀는 많는데 너무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높아요. 어?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정묘생에 이렇게 나머지 사주를 놓고 보면 마냥 그렇게 놀고 있진 않거든요. 뭘 하고는 있어. 직장을 다니고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월차를 냈다는 소리를 하는 거고 마냥 놀고 있진 않고 그렇다고 내가 그 금전이 박하지나 났을 돈은 항상 준비는 되어 있어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내 욕심에 내가 잃어버려. 뭐 투자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투자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내 욕심에 내가 잃어버려요. 내가 나를 안달복달을 내.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살도 찌시는 거야. 안달복달을 해요. 안달복달을. 굉장히 덩치하고는 덩치는 지금 용군이보다도 산만한데, 용군이보다도 뚱뚱한데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씨름 선수 저리 가라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성은 애기 같아요. 애기 같고 무언가 내가 어릴 때부터 자존감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놈 앞에 증명하리라. 내가 보여줄 거야. 금이환향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릴 때부터 맞아요. 어릴 때부터 무언가 자존감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부모님이 양부모님이 다 계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과의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 보여요. 네. 편안한 사이는 못 돼 보여요. 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나 너희들이 무시한 걸 내가 이렇게 보여주리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시는데 그게 스스로한테 짐이 되고 해가 돼요. 그 스스로 그거를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은 장사를 하시면 안 되고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 투자, 투기 같은 거를 하시면 안 돼요. 재물을 내가 못 모은 거는 내가 써서 없어지기보다 무언가 뭐 코인 같은 거나 주식 같은 거 그런 걸로 그런 식으로 내가 좀 불어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를 얻으면 열 개가 나가야 하는 식으로 재물이 나간다는 거야. 나는 열심히 착실하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게 더 내가 빨리 가고 탄탄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을 내려놔라라는 거. 근데 그 급한 마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서 온다? 내 자존감이 상한 데서. 내가 연애를 못하는 것보다는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자친구를 만나서 지금 38이 될 때까지 결혼궁으로 이렇게 이어가지 못한 거에는 뭔지 모르게 본인이 속 좁은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 한마디에 서로 상처가 돼서 이렇게 그 인연이 끊어지는 게 많다라는 거야. 덩치하고는 다르게 너무 속이 좁아. 너무 애기 같아. 너무 섬세해. 너무 섬세해. 맞아요. 마음도 섬세하고 그리고 본인이 꼼꼼한 면도 있어요. 꼼꼼한 면도 있어. 남자래도 여자의 아주 여자도 대찬 여자가 아니라 섬세한 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은 무심결에 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입어. 그러면서 혼자 속 안에서 독을 품어. 보여주리라 보여주리라. 네. 성공하리라 성공하리라.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저한테 뭐 올해 들어서 뭔가 안 풀려요 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그렇게 안 풀릴 게 없어. 네가 직업 잃어버렸니?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 네. 그런데 뭐가 안 풀린다는 거야? 사실 뭔가 이제 원래는 올해부터 이제 진급도 돼야 됐었고 원래 제가 원하는 파트로 가야 될 그게 있었는데 이게 그거 진급도 안 됐고 원하는 파트도 못 가서 지금 제가 원치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 파트 자체가 제가 생전 처음 하고 있는 파트라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긴 있는데 원래는 이 회사를 입사를 할 때도 그렇고 이쪽에 이제 기술 파트로 가고 했었는데 이걸 가지를 못하고 지금 원하는 다른 파트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뭔가 계속 순탄대로를 못하고 있는 거. 왜냐면 제가 저는 기술직을 배워서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인데 생산직을 하고 파트를 배우고 있으니까 스스로 뭔가 내가 배운 기술들이 점점 까먹고 있다. 나는 기술을 배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이거를 써먹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퇴화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조바심으로 지금 더 많이 힘들거든.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너한테는 진급이나 그런 온기는 없어요. 진급의 온기는 없고요. 그리고 할머니자 상이 언제 났어요? 예? 할머니 상. 상? 할머니... 아니요. 지금 두 분 다 계시는데. 두 분 다 계셔? 네. 그러면 상문이 언제 났어요?
지금 누워서 골골 하시는 할머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지 두 분 다 아직 뭐 편찮 건강하게 뭐 식사도 하시고 흡연도 하고 계시고 근데 그 할머니 서열에 상문이 난 분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서열에 상이 난 거 없어요? 할아버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진짜 오래 진짜 옛날에도 제 그럼 진짜 오래된 건 얘기하지 말고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2년 전 그러니까 본인이 37이 될 때 네. 그때 상문이 들어온 게 있어. 아마 할머니들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그때 몸이 좀 안 좋거나 고비가 있으셨을 건데 네. 응? 할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근데 요즘은요 이게 의학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보는 명줄하고 의학기술에서 심폐소생을 하고 다시 또 살려놓고 다시 또 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우리가 보면은 아직 심장이 뛰고 있고 살아있지만 4주 안에는 그 사람이 이미 천명이 끊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자는 이미 그 순간에 나와서 사자진을 쳐요. 상문진을 쳐요. 그런데 사람은 살아있어. 그런 게 애매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자손들이요. 조금 이름에 빛이 안 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돌아가셔야지만 상문이 아니라 분명히 2년 전에 할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고비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상이 들어온 바가 있는데 지금 본인한테는 사자진이 쳤기 때문에 나한테는 지금 이름에 그 득이 안 난다. 이름에 득이 안 나고 그리고 지금 운기로는 내가 발복하는 운기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양력으로 따지면 무진생 삼재 기간 특히나 24년도는 진진형이고요. 지금 이게 섣달 12월생이기 때문에 정묘의 기운도 가지고 있고 무진의 기운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24년도, 25년도는 24년도는 무진이라고 놓고 보기에도 발복하기 어렵고요. 5년도는 정묘라고 놓기에는 또 삼재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24년도에는 정묘로 풀어먹든 무진으로 풀어먹든 두 가지 기운을 다 갖고 있는 너한테 있어서만큼은 내가 좀 그늘져 있다라는 거야. 내 뜻이 막히고 그늘져 있는데 생일 자체가 축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축진이라는 이 생일달에서 축진이라는 파살이 들어와요. 축진이라는 파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직업궁에 있어서만큼은 다 된 밥에 잿뿌리듯이 자꾸 놓아지는 형국이 24년도에는 특히나 많이 이뤄지고 특히나 정월 그러니까 동짓달 작년 음력 12월달 그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 음력으로 12월 11월이니까 양력으로 할게. 작년 12월 달 그리고 양력으로 지금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까지는 내가 답답해요. 이때에는 도발을 하시면 안 돼. 무언가 변화를 주면 안 돼. 4월 달까지. 길게는 5월 달까지. 올해. 양력으로 4, 5월 달 안에는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변화를 주시면 안 돼요. 요 상관이 가장 커요, 나한테는. 그 악재가. 요 상관이 가장 크고, 내가 이동을 하고 변동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년 하순이나, 그러니까 올 하순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요 때, 내년 운기로는 나한테 조금 그 이동 변동이 생기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동 변동이 없는 것이 너한테는 100번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자리에 있는 게 100번 낫다라는 거야. 한번 지금 내가 이동 변동을 주게 되면 이게 한 번에 안 끝나고 또 하순에 이동 변동이 따라들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서를 이번에 너가 원한 자리로 변동을 줘버리면 또 한 번의 이동 변동은 뭐가 되겠니? 이지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지금 정묘의 기운으로 내가 이동 변동을 안 준 것이 안 준 것이 차라리 하순으로 갔을 때 올 하순으로 갔을 때는 변화 운기가 생겨.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이직이든지 아니면 그 부서 변동이든지 올 하순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낫고 대충 얘기를 들어봐서도 딱히 그렇게 안 풀리고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신 분의 욕심이 있어. 욕심과 내 지금 처한 환경이 괴리가 있다 보니까 나 혼자서 이 안에서 안달복달이 나는 거야. 안달복달이. 근데 그거는 내가 마음을 비우는 게 답이라는 거야.
비우는 게 답이고, 내가 마흔 하나를 기준했을 때, 네. 내가 마흔 살 후반 또는 마흔 하나를 기준을 했을 때, 그때는 나한테 인연궁이 찾아들어요. 제일 좋은 시기를 맞다 해요. 그런데 그때 역시도 앞에 계신 분이 속 좁게 말 한마디에 기분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한 그러한 태도를 스스로가 고쳐나가지 않으면 결혼까지 가긴 어려워요. 아, 저 사실 이혼해서 더 이상 결혼에 대한 건 없습니다. 네. 결혼에 대한 건 없어? 네, 진짜 없습니다. 그래, 근데 그게 어떻게 이 젊은 애가 혼자 살아. 혼자 못 살아요. 마흔하나 마흔둘에는 분명히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고쳐야 되는 게 있어. 말에 상처를 너무 쉽게 받아. 그래서 상대방한테도 말을 조금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내가 받은 대로 탁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갖고 상처를 주고받고 이거를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좀 마음을 넉넉하게 써야 되는데 보이는 거랑 다르게 너무 앞에 계신 분이 마음이 이렇게 온화하지가 않아. 평정심이 없어. 막 안에서 진짜 오리 새끼가 유유히 물 위에 떠 있어도 물 아래에서는 팍 발을 이렇게 하듯이 보여지는 건 이렇게 풍만하고 너그럽게 보이지만 또 웃는 얼굴이 귀엽고 호감상으로 보이지만 속은 밴댕이야. 너무 밴댕이야. 이 속이 마음 쓰는 게. 그게 지금 내 있는 자리도 고통이 되는 거고 사람을 만나도 해피엔딩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야. 이거는 뭐 부족으로 구수로 안 돼. 스스로가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조금 너그러워야지,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자꾸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조급해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드러내고 보여주고 내가 빨리빨리 이렇게 좀 그 너 앞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을 바꾸면 돼.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먼저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은 대기만성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 마음이 조급하니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네, 성격이 좀 급해요. 마음이 조급해서.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뭐가 안 풀려 안 풀리기는. 그 정도도 안 풀리면 사람이 숨을 쉬고 못 살아. 응?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맞아요. 이게 조급한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조급증 때문에 그래. 좀 등치값 좀 하고 살아. 등치는 산만한데. 빨리빨리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를. 정말 외모하고 이 속에 있는 마음하고 너무 안 맞아. 지금 한 120 사이즈는 입겠어.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래?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100 사이즈부터는 감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한 120kg 나가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갑니다. 아, 그래? 100kg 네. 나가요? 딱 11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요. 풍만한 만큼 네. 마음을 좀 너그럽고 풍만하게 쓰시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연인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만나도 결혼을 해도 이 사람이 이혼하라는 사주 아니거든요. 아, 제 사주가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그랬던 것은 내 이 속이 좁아서예요. 그 고비를 못 넘어가서예요. 그리고 뭐 하나 꽂히면 달래져도 잘 이게 뒤끝이 너무 길어. 뒤끝이 너무 길어. 아주 쪼잔해.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지. 맞아. 판단은 상대방이 제가 하는 거니까. 네, 맞아. 마음을 좀 넓게 쓰고 지금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까 할머니상 이런 거 주셨는데 그러면 그 상 자체가 혹시 저희 부모, 아버지 쪽도 뭐 연관이 된다는 거? 누군데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이제 일을 하시다가 한 진짜 작년, 재작년 둘 다
재작년, 작년 둘 다 고비였어요. 그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할머니 상이 들어왔는데, 2년 전에 들어왔는데 과학기술로 사람은 살려놔요. 그러면 사자는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자 진이 처있는 상태라 자손들이 우환이 생겨요. 살아, 그러니까 망자는가 돼야 될 뿐이 오히려 사라는 있지만 사자는 이미 천기에 천수를 다했기 때문에 그 순간 와 있는 형국이야. 그 순간 와 있는 형국이라 너도 답답하고 당연히 너희 아버지도 답답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이 나면서 사자가 물려가면 그때부터는 개운이 돼요. 개운이 돼서 아버지가 안 풀리시는 이유도 자네가 조바심이나고 답답하고 마음이 끌탕을 하고 막 깔아지는 이유도 다 거기에 그 영향을 주지만 영향을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큰 문제 없다는 거야. 앞에 계신 분은 근데 내가 바라는 이상이나 욕심이 너무 큰데 마음까지 조바심이 나니까 안달복달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한 마음을 못 가지는 원인 자체가 그 상문살에 있어요. 상문살에 더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상문살에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사주의 운기 자체도 사실은 지금 내가 발복하는 기간이 아니다. 오히려 올 하순이나 되면 이동운이 생길 수가 있다. 만약에 그때는 이직이 됐든 부서 이동이 됐든 그때는 선택할 수 있겠다. 오히려 지금 이동을 안 한 것이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된 바라는 거예요. 한 템포 쉬어간다. 그렇죠. 지금 이동을 했었으면 또 한 번 이동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그닥 지금 이동한 자리가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내 이 자리에서 스스로 마음을 깔아앉히고 계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